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오프로드 길인데요. 자, 이 오프로드 길, 저 가는 길입니다. 아, 길좀 보세요. 지금 오늘은 차들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아요. 자,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. 그리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오프로드. 저희도 지금 출발합니다. 샤퍼 트레일 투 모압이야 포타시. 포타시, 샤퍼 트레일 투 모압, 포타시 로드. 45마일. 자, 출발합니다. 출발. 안전벨트 하고. 바크럽. 15마일. 15마일 도로. 바로 비포장일 줄 알았는데 포장을 조금 해줬어.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갑니다. 아래로. 아까 여기 저 뒤에 있던 차가 이제 캐논랜드 안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자 공원 쪽으로.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봐. 쟤네 어디 가는 거야? 저 길이 아닌데 하면 표정. 바로 가까이 딱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오네. 예전에 저 위에서 내려다볼 때 저 길이 무슨 길인가 했었는데 이제 그 길을 저희들이 진짜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포장 시작됩니다. 15마일로 가라고 했는데 15마일로는 달리기 힘들겠다. 10마일이야 10마일. 자,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.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. 와. 저 밑에 가는 차들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가야 되는 길입니다. 출발할 때는 조금 쉽다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길도 약간 더 좁아지고 해가지고 낭떠러지 옆에 있어가지고 좀 긴장이 더 되네.
그러니까 살살 천천히 가야지. 보다도 길이 꺾어질 때 잘 안 보이니까 그게 조금 긴장을 더 하게 만드네. 어, 경사하다고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게 한 20도, 30도, 30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0도는 넘을 것 같아. 경사가 저쪽에는 한 30도 넘을 것 같아. 바로 옆에는 천천히 가야지. 오토 일단이 안 된다 그러지 거의. 아니지, 오토 일단인데도 더 천천히 가야 된다 그러잖아. 오토 일단인데도 빠르게는 길 정도니까. 아, 여기는 뭐 30도 이상 되는 것 같아. 이거 경사도가 친구들은 되게 빠르네. 코로 돌았어, 저쪽 코로 돌았어. 긴장돼. 막 손이 땀나. 나도 카메라 꼭 쥐고 있어. 안 떨어질 때는 꼭지 힘주게 돼. 지금 핸들을 꼭
들고 있으니까 땀나. 두 번째 내려면 안 그럴 건데. 처음이라서. 자주 와도 그럴 것 같아 여기는. 그러긴 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꽉 찌고 있진 않겠지. 저기 봐봐, 얘들이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. 우리는 천천히 가요. 천천히. 와이트림으로 가고요. 여기는 퍼미시스타에 갈 수 있습니다. 저 위에 캐니언랜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지금 삼거리거든요. 예, 직진을 하게 되면 와이트림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. 포타시 로드. 저희들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. 여기는 펄밋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한 2일이나 3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번에 하려고요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. 내려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잖아, 이게. 그러니까. 셰퍼 캠프그라운드.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. 아래 내려오니까 전혀 저 위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른 세상 같아요. 와, 여기 멋있네. 여기 왠지 굉장히 멋있다. 가까이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지. 위에서 보면
보고 그냥 돌덩이들만 쭉 있나보다 그러는데. 내려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. 옆에서 보이니까. 가까이서 보자고.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있는 그런 뷰포인트가 있어요. 먼저 저 뒤쪽에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지? 그거 보나 이리로 가나 했더니 저쪽으로 갔는지 저쪽으로 또 있나 보다. 저쪽에 그러니까. 다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 때는 없고 저쪽으로 가나 봐요. 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밑에. 우와. 정말 조용하다 여기는. 여기가 데드홀스 주립공원 데드홀스 포인트입니다. 여기 와. 위에 거는 남자 같고 오른쪽은 여자 같아. 머리가 이렇게 뒤에 머리 묶은 것처럼 보이잖아. 그건 또 그러네.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네. 좀 모자 쓴 거나 뭐 그런 식으로. 그리고 입술이 있고. 되게 두껍다, 야. 노 캠핑. 노 캠핑인지 갈 수 있는 거네. 굉장히 좋네. 여기 강도 흘러가고. 여기 바위들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여기도 그렇고. 이 아래 내려오니까 생각보다 좋아요.
맨질맨질 해가지고 티가 생겼어. 하늘이 뜬 것 같아. 여기 포인트 이름이 재밌어요. 아, 뭐냐면 델마엔 루이스 포인트입니다. 아,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. 델마 루이스. 어디서 날아갔을까? 저기서 뛰어내리는 걸로 됐을까? 아, 차가 있으면 저기 같아요. 저기 우리 차 있는데 거기서 날아가는 걸로 그 영화에 나온 것 같아. 진짜 잘 맞는다.